지난번에 비교 영상 했던 거 3부작 될것 같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4부작이 될것 같아요. 3부작 시작합니다. 아, 3부로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욕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 댓글에도 엄청 많이 달렸던데 제일 많이 욕 먹는 이 사람. 아, 불쌍해 이 사람. 왜 사람을 밀어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냐. 무슨 중국이냐. 어? 그거 다 떠나서 1등급 2등급 이제 그런 건 무시합시다. 그런 거 무시하고 밀었다고 욕먹는 이 엔지니어에 대한 진실을 제가 오늘 좀 팔로우업을 해드릴게요. 요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요 아저씨 잘 보십시오. 어떻게 밀었냐. 이렇게 밀었습니다. 보셨나요? 자, 이렇게 밀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위에 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하고 밑에. 이거 위 세 번째 거 말고요. 위에 두 개. 비밀, 이제 숨겨진 비밀 나옵니다. 유럽 엔캡이에요. 자, 자, 요거 보셨나요? 뭘 보라는 건데도 모르고 보시나요? 라고만 외치죠? 자, 요겁니다. 요 빨간색 쳐놓은 거. 이상한 상상 하지 마세요. 요 빨간색 쳐놓은 거 요거예요. 예. 네. 다시 요걸 보시고 보십시오. 보여요? 보여? 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뭔지 보여요? 보여? 이제 좀 보이시죠? 저게 뭐냐? 아니, 이 판이 움직이는데 이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판이 있어요. 이 판 위에서 판 위에 더미가 공중에서 허브적. 이게 또 무슨 쓰지 말아야 되는 용어가 있다고 한국에서 알려주던데 뭐 허버버번가? 그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가 허브적. 아, 요즘에는 뭣도 못하겠어요. 뭘 알아야지 하지 말지 뭐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허버버버. 예. 네. 아무튼 가 이거 있죠. 이렇게 다리가 허브적 되려면 아 이게 더미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그 설명을 드려야 되나? 더미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이 걸어가는 거예요. 플랫폼이 움직이는 거예요. 플랫폼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플랫폼이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게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타이밍 벨트라고 혹시 아세요? 엔진에 이렇게 보시면 타이밍 벨트가 있잖아요. 요게 기어와 기어를 이게 기어와 이 큰 힘을 엔진의 큰 힘을 돌아가게 해주는 이 벨트가 고무예요. 고무.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것도 고무 타이밍 벨트로 끌어줍니다. 이렇게 뒤에 기어가 있고요. 여기 기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어가 돌면서 패드를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보행자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여기서 확 밀면 빨리 갈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확 밀면 더미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타이밍 벨트에 걸려있는데? 아니죠. 벨트를 뭐 끊고선 더 앞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안 가죠. 그죠? 속도는 불변. 그거 한 가지 답변. 인터넷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요 중간 요 더미가 공중에서 허브적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 다리로 딱 지탱을 해줍니다. 그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자석으로 싹 꽂아져 있어요. 딱 꽂아져 있어. 그래서 얘가 중간에 서 있고 허브적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원리가 좀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1, 알겠다 하시는 분 동그라미. 오케이. 자, 이해 되셨어요? 그렇다면, 자, 뭔 상상들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아저씨는 왜 밀어서 욕을 먹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에 요게 있어요, 요게. 요게 뭐냐면, 유로앤캡을 보면은 좀 보이나? 이게 그림이 정확하게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요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끈 같은 게 살짝 보여요. 이게 화면으로 거의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이게 실제로 시험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실로 돼 있거든요. 실로 묶어놨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묶는 팀도 있고 각자마다 틀려요. 유럽 애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한국은 이렇게 묶어놨는지 안 묶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가 중간에 폴대 하나로 서 있으니까 갑자기 급출발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 세 번째 다리가 얘를 버티지를 못해. 이게 다시 보실래요? 여기 이제 다리 잘 보이죠? 세 번째 다리 잘 보이죠? 얘가 이게 잘 버티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로 서 있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게 특히 출발할 때 이렇게 앙 이렇게 띠용 하고 가거든요. 이게 생각해봐. 이게 허브적 아 이게 안 보이나? 허브적 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가운데로 서 있으니까 그죠? 이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아마 몇 번 시험하니까 이렇게 좌파졌겠지? 좌파지니까 뒤에서 막아준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똑바른 거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지면은 뭐 할 말 없죠. 똑바로 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요 줄을 여기에 그 줄 있잖아요. 요 줄을 팽팽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팽팽하게 만들어 줘서 여기다가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걸어. 목줄에다가 걸고 이렇게 뒤로 당겨도 안 떨어지게. 여기 자석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세면은 고장 나. 그래 가지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국만 이러냐? 아니에요. 제가 미국, 제가 유럽, 중국 다 봤잖아요. 그죠? 똑같아. 다 모두가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이에요. 똑같은 더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끈을 딱 달아가지고 빵빵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확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팍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간.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왜 밀었냐? 이거가 국가망신이다, 쪽팔린다 하는데 이게 왜 국가망신이요? 이런 거는 국가망신 같은 거 너무 한국을 좋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한국을 까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왜 국가망신이야? 이거 밀어준 게 국가망신이야? 아니 이런 거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뭐 굳이 뭐 아이오닉이라고 얘기할 아이오닉을 뭐 제가 옹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오닉 아니어도 테슬라는 그대로 갔고요. 이 다른 차는 비교 대상이 된 차는 밀었잖아요. 근데 얘가 오히려 스위치한 취객이잖아. 근데 테스트한 입장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걸까요? 이게 오히려 얘네한테 불리한 시험 아니야? 아니 뭐 이거 아이오닉 아니라고 합시다. 그냥 한국 차 이럽시다. 오히려 얘네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 다 같은 더미 회사에서 납품받냐고요? 예, 예. 이 만드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 승인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거 써요. 근데 아무튼가 누가 더 불리해요? 얘가 더 불리한 거 아니야? 카메라가 감지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이래서 이렇게 쥐잉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랑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랑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까? 얘가 오히려 불리하면 불리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는 멀쩡한 보행, 여기 테슬라에서 이거를 까는지, 아니, 그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게 불공정하다고, 이거 욕을 하고 나라 창피하다, 뭐, 아,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이, 막 그렇게 놀리시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해요. 아무튼간, 좀 이상해서 그냥 무턱대고 까지 말고 요런 거 숨어 있었다. 이 사람 영원히 고통받는데 이 사람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 주자. 이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저 한국 가면 알겠죠? 이거 한잔 합시다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좀 놓아주자. 알겠죠? 불쌍하잖아. 그거 넘어지지 말라고 잡아줬다고 도와준 거라고 시험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대충 보이겠죠? 그죠? 자, 사람 별로? 그죠? 별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 자체는 타이밍 벨트로 고정되어 있다. 맞나요? 예, 맞아요. 타이밍 벨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빨리 밀어도 갈 수 없고요. 빨리 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토크로 걸려 있어서 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딱 풀어지게. 알겠죠? 애들 전기차처럼 슬로우 스타트를 지원해야 될 텐데 업체가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고요. 아, 유로 엔캡하고 코리아 엔캡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 이 걸어가는 사람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뭐 5km까지 몇 미터 안에 속도에 도달한다. 이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팍 스타트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다리 하나로 서 있는 거군요. 그래서 자전거도 뒤로 파락 이렇게 옵니다. 네, 알겠죠? 아무튼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돌다 보면은 확 앞으로 이제 몇 미터 안에 어떤 시속 얼마로 가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질문 나왔는데 질문 있습니다. 더미 팔을 앞으로 고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리도 고정이었어요. 처음에 다리도 고정이었고 이거 다리도 안 움직이는 거였는데 이제 모터 달아가지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술의 한계인 거예요. 기술의 한계. 팔도 이제 좀 있으면 움직이는 걸로 법이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게 계속 두들겨 맞거든요. 계속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게 메커니즘이 복잡하면 재현님 이게 하나에 얼마죠? 이 더미가 하나에 얼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미국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에 요 아저씨 하나 사온 것 같은데 한국은 더 비싸죠. 한 3천만 원 정도 되나요? 한국은? 네, 움직이는 거요.
아니야, 미국이 3천만 원 정도 하겠다. 미국이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한국은 한 4, 5천만 원 정도. 에, 되게 비싸요. 에, 이게 많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를 넣어서 팔도 움직이면 좋겠는데, 에, 그게 안 돼요.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돈은 어디서 버는 거예요? 자, 못된, 저는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너무 황당해서,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지네 독점이니까 마음대로 붙여먹는 거야, 사실. 아니,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무슨 5천만 원이에요? 이거 한국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죠? 마네킹에다 옷 씌워놓은 거잖아요, 그냥. 나는 왜 긱풀, 뭐 이런 데 있죠? 긱풀이니, 서울 로보틱스, 뭐 이런 데, 뭐, 아, 이런 거좀 만들어요. 이거 승인받기만 하면 되잖아. 레이더 찍어가지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 한국에서 이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만들걸요? 이거 무슨 5천만 원씩 받아먹어. 아, 진짜, 할 때마다. 그거를 한국 코리아 엔캡에서 꼭 사다가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허 없어요? 특허 없고요. 이 유로에서 지정해 놓은 그게 있어요. 이 더미를 찍었을 때, 레이더로 찍었을 때 어떠한 모양이 감지돼야 된다 하는 그 이런 패브릭에 대한 저런 게 있어요. 그 지정된 거 따라서 만들면 돼요. 다 스펙도 다 나와 있어. 누구든지 만들라고. 복잡한 것도 아닌데.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사도 이 정도 안 비싸겠다, 그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회사 때려치고 나와서 이 더미 회사 차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에르메스 티셔츠라도 입혀줘서도, 예? 그 에르메스니 뭐 이런 거 명품 옷을 입혀도 5천 원안 되겠죠, 그죠? 예,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한국 업체들이 아직 안 하더라고요. 혹시나 모르고 계시다면 한국 업체들 하셔도 좋은 거예요. 예. 하다 보면 막 던져요. 오늘도 재밌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는 좀 이렇게 오해가 풀어지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